자, 여러분. 현재 시각 3월 22일이고요. 지금 제가 한번 심심해서 들어와 보니까 CPU 가격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내려가고 있어요. 물론 처음 나왔을 때이 i7 9700K가 원래 40만 원한 중반대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여전히 여전히 그렇게 가격이 지금 완전히 그100% 안정됐다고 그 보기에는 힘들긴 하는데, 한번 지금 시기에서 한번 다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그냥 컴퓨터면 돼. 그러는 컴퓨터하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성능 좀 있는 컴퓨터 좀 쓰고 싶어. 그런 거 하고, 정말 그냥 끝장나게 비싼 컴퓨터. 한번 얼마까지 찍을 수 있는지 한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어요. 일단은 여기 PC 주요 부품에 제가 지금 여기에는 케이스를 안 넣어놨어요. 케이스를 안 넣어놓는 이유는 케이스는 여러분들 개취기 때문에 케이스는 개취기 때문에 안 넣어놨고요. 케이스는 개인 취향 가야지. 케이스는 개취니까, 네, 제가 여기서는 케이스를 빼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CPU부터. CPU 제일 싼 거는요, 낮은 가격순. 예. 네. 사실 진짜 싼 거면 이거 인텔 셀러론 시리즈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기 시리즈들은요, 굉장히 속도가 딸려요. 그냥 옛날 PC고요. 핫셀 뭐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그냥 다 넘기시고, 와, 2200G가 정품보다 병행 수입이 왜더 비싸지? 보통 병행 수입이 싼데. 보통 병행이 싸거든요? 펜티엄 G 저거는 그 메인보드 H310 쓰면 되고요. 그리고 메인보드. 비360 쓰려고 했는데, 2200G에 비360 쓰려고 했는데, 딱그 MSI. CPU하고 메인보드하고 가격이 똑같죠? 아니다. 근데 지금은 좀더싼 거. 내가 B360 인텔 건데. 오, 내가 실수할 뻔했네. 자, 편의상 MSI 쓰고 있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은 뭐다 아실 거고, 그냥 싼 거는 그냥 A320 쓰시면 되는데, A320이 이제 몇개 없어요. 너무 싸다 보니까. 그리고 보통 그냥 싼 가격 견적은 그냥 삼성의 시금치 쓰죠. 이거 두 개. 듀얼 채널. 그리고 보통 저거 정말 싼 PC 맞추는 분들은 보통 그래픽 카드를 안 끼죠. 얘도 SSD는 있어야지. 그리고 이분들은 SSD도 그냥 웨스턴 이거 그냥 이거 쓰든지 이거 쓰자. 마이크론 크루셜. 아예 그냥 삼성 860 해보러 가자. 삼성 860 해보. 이거 쓰죠 보통. 그리고 HDD 안 넣죠, 이분들은. 그리고 이분들은 파워도 그냥 500이면 돼, 마이크로닉스. 이분들은 이걸로 설정 끝이에요. 정말 기본적인 본체예요. 정말 기본적인 본체로 32만원.
거기에 딱그 케이스까지 합하면 한 대충 한 40만 원 안에서 끊을 수가 있죠. 자, 그 안에서 끊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텔에서 제일 싼 거는, 인텔에서는 제일 싼 거는 i3. i3는 9세대가 없어요. i3는 9세대가 없고, i3 8100이다, 8300. 8300이 지금 판매 준비고, 8350K는 쿨러가 없고요. 근데 기쿨로 달려면 8100. 그리고 메인보드는 H310. 정말 제일 싼 거, H310 시리즈에서. 걔도 메인보드는, 아, ITX가 좀 비싸구나. H310M 시리즈 밖에 없는데, 그냥 적당한 거. 그냥 적당한 거 꽂으면, 이렇게 세팅이 돼요. 기쿨이 있으니까. 그래서 기쿨 있으면, 이게 44만원대네. 자, 그렇구요. 그리고, 보통, 이 2200G에서 2400G까지는요, 2400G 쓰는 사람들까지는 보통 8기가밖에 안 써요. 그래서, 뭐냐. 이제 그 다음 싼 가격대가 2400G거든요? 2400G를 꽂고, 그리고 메인보드는 이제 2400G면 비사오공 싸지, 솔직히. 대신에 비사오공 싼 거. 이분들은 비사오공 싼 거. 좀 안정적인 거 그냥 박격 꽂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이분들은 45만 원이 나와요. 이게 그 2400G가, 이게 2400G가요, 4코어 8스레드 있고요. 2400G가, 내가 알기로, 4코어 8스레드. 근데, 이 4코어 8스레드, 이 가격이 i3 가격이었잖아요. 인텔의 i3 가격이었는데, 요 가격대에서는 확실히 AMD가 좋아. 요 가격대까지는 AMD가 확실히 좋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i5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2400G 내장 그래픽이 딱이 50만원 미만으로 끊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부터는 사실 그래픽카드를 쓰죠. 그리고 지금은 1660이 제일 싸니까 이거를 꽂으면 75만원이 돼버려요. 근데 이분들은 램을 또 8기가를 안 쓰죠. 16기가 쓰지. 이런 분들부터는, 그래픽카드를 꽂는 분부터는 16기가 두개 꽂아드려야지. 그러면 이게 딱 5, 79만 9,990원. 자, 여기까지는 그리고 파워 500W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메인보드를 B360 MSI B360에 이거를 꽂고 그 i3 9400F 이거를 꽂으면요, 이게 딱 80만원 조금 넘어가요. 이게 가정용 사양 조금 싼 거고요. 그 9400F에는요, 기쿨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쿨러를 따로 안 넣었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1660 정도가 괜찮다 보고, 이 조합이 딱 맞아, 밸런스가. 그리고
이 밸런스가 딱 맞는 게 이게 829,580원. 근데 이거를요, 9600K로 바꾸고요. 9600K로 바꾸고, 그러면 이건 93만 5천 원이 돼요. 9600K로 바꾸면. 근데, 이분들부터는 보통 M.2를 써요. 근데 M.2도 요즘 많이 싸졌어요. 970 에보 500기가. 이게 97만 원. 이 정도 쓰고, 그리고 9600K에는 쿨러를 달아야 돼요. 9600K는 그냥 이거 겜백 하나 달아드릴게요. 그럼 딱 100만 원대. 9600K에 B360? 아, 9600K는 B360 안 갈지. 9600K에는 G390 갈아야죠. 왜냐면 이게 오버클럭이 되는 거라서 G390을 대신에 조금 싼거 깔아요. G390 박격포. 그러면 딱 이게 100만 원대예요. 그리고 한 1660으로 까면 이 100만 원대 초반이 되는데, 이거를 MSI 1660 Ti 벤투스로 가면 조금 비싸져요. 몇만 원. 그래서 114만 원 되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통 그래, 램 시금치를 써. 이런 분들까지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램이 조금 좋은 걸로 바뀌어요. 램이 여기부터는 이제 G스킬로 바뀌고, 그냥 편의상, RGB 이런 거안 하고 깔게요. RGB 안 깔고, 그냥 방열판이 있는 걸로 이렇게 16기가를 갈게요. 여기에 16기가 갈고, 이제 B450 좋은 걸로 해서 B450 좋은 것 중에서 좀 이제 2600 시리즈 2600X로 갈게요. 자, 2600X로 가게 되면, 자, 여기부터는 기쿨 있지? 2600X가 i5 9600K하고 그 조합을 했을 때 가격이 비슷해지죠. 자, 2600X가 지금 111만 원대예요. 이 조합 1660 Ti를 넣었을 때. 그리고 여기를 2700X로 바꾸고, 2700X로 바꾸게 되면 이게 123만 원대가 되고요. 그리고 2700X 쓰시는 분들은 1660 Ti를, 아까 그 가격 거기 되겠지만, 이분들은 RTX로 가시죠, 보통. 딱 이게 조합에 맞는 것 같아요, RTX 시리즈가. 그래서 134만 원대. 134만 원대. 한이 정도 가고요. 그리고 이게 134만 원대고, 여기서 만약에 RTX 2070으로 갈 경우,
RTX 2070을 끼게 되면 한 150만원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고, 그 9600K에도 1660 Ti를 끼는 사람이 있고 2060을 끼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거는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아 근데 이거를 이제 그 X470으로 바꿀 때 X470으로 바꾸고 그 RTX 2060 가고 2700X 그대로 넣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아, 그러네. 아까 한120 몇만 원대였지? 2060에 B450 꼈어요. X470이면 좀더 비싸지, 메인보드가. 이게 140만 원대. 여기에 딱2070 가면 160만 원대가 되고요. 근데 X470을 끼는 분들은 이제 600W를 끼셔야지. 이분들부터는 600W예요. 이게 142만 원대고요. 그 만약에 여기서 좀 파워를 좋은 걸 쓰고 싶으시다. 파워 좀 좋은 거 쓰고 싶으시면 뭐 시소닉 가셔도 돼요. 파워 시소닉에서 시소닉을 좀더 그냥 여유 있게 그냥 850 와트. 왜냐면 850 와트를 제가 여기다 꽂아놓은 이유는 그 방송용으로 쓸 때는 850 와트. 그래서 이게 딱 150대예요. 그 RTX 2060에 한 이쯤까지 끼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자 여기까지가 150대. 자 그리고 이제 G390 G390에서 갓나이크 에이스가 좀 비싸니까 그 다음으로 센 거. 그 다음으로 센게 프로 카본이 있고 게이밍 엣지가 있는데 프로 카본으로 갈게요. 딱이 가격대가 있어. 왜냐면 이제 9700K를 갈 거거든. 그러면 여기까지가 190대가 돼요. 여기까지가 190대가 되는데 RTX 2060 끼면 190대가 되고요. 그 RTX 2070을 끼면요. 2070 벤투스 있니? 이거 끼면 200만원 살짝 넘어요. 근데 제가 그 아까 2700X에다 제가 2070까지만 껴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 2700X가 물론 거기에다 RTX 2080, 2080 Ti를 끼는 분들이 있는데 라이젠 2700X 프로세서의 성능이 RTX 2080의 그래픽 카드를요 100% 일하는 99% 일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 그래픽 카드 로드율을 다못 뽑아내요. 그래서 그 그래픽 카드 그 밸런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9700K에서 이건 게이밍 프로 카본 G390에서는 그 이렇게 되는데 그 프로 카본이 딱 200만 원대 초반이 되고 이거를 만약에 에이스로 끼면
210만 원대가 되고요. 그리고 G390 중에서 제일 좋은 그 갓라이크를 끼게 되면 250만 원대가 돼요. 자, 그리고 그 일단은 G390 이 프로카본을 다시 바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9900K가 하지. 최고봉 9900K. 자, 9900K를 2070 꼈을 때가 딱 200만 원 초반이에요. 그 G390 적당한 거 끼고. 근데 이거를 MSI G390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에이스를 끼면 213만 원대가 되고 9900K인데도 근데 제가 16기가를 켰죠. 그리고 갓나이크 끼면 256만 원대가 되는데 근데 솔직히 RTX 2070, 2080 끼는 사람들이 SSD를 250기가를 낀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꽂아놓고 더쓸 사람들은 그더 꽂으라 뭐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 상관이 없긴 한데 자한 그리고 RTX 2080낄 정도면 G390을 에이스 정도로 꽂아놔야 돼요. 이제 RTX 2080을 갈 거예요. MSI 자 RTX 2080 제일 싼거 98만짜리 게임가 딱 250만 원이야. 싼거 끼니까 딱 250만 원이 돼요. 그리고 트라이 프로저로 가면 263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선 이제 2080 Ti로 가면 2080 Ti에서는 사실 여기도 벤투스가 그나마 147만 원인데 이게 298만 원이고요. 그 제일 비싼 그 트라이 프로저로 가면 트라이 프로저 가면 338만 원.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쿨러를 안 껴놨죠. 그 뭐냐 지금 제가 좀 실수한 게 있는데 쿨러들을 빼고 계산한 거예요. 그리고 9700K나 9900K 쓰실 정도면 보통 공랭 쿨러 안 쓰시죠? 일체형 수냉 쓰죠? 일체형 수냉은 보통 한 10몇만 원, 20몇만 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일체형 수냉은. 뭐, 그 정도 감안해서 계산하고 한번 넣어보세요. 그리고 이거 라이트닝은 성능은 비슷한 것 같은데, 트라이 프로저하고, 라이트닝은 그냥 그 RGB 감성 같아. 똑같은 것 같아. 어쨌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를 이제 한번, 그러면 갓나이크로 바꿔보고, G390에 ITX도 있을 거예요. 그, 게이밍 엣지 G390 ITX도 있는데, ITX는 조그만 그, 케이스, 조그맣고 강한 그, 케이스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은 ITX를 추천드려요. 어쨌든, 쿨러를 여태 안 끼고 있었는데, 그냥, 여기는, 그, 뭐냐. 아, 일체형 순행도 좀싼게 있구나. 뭐, 적당한 일체형 순행 하나 그냥 꽂아 넣을게요. 적당한 일체형 순행. 순행이 필요해. 이거. 한 이거 정도?
딱 이게 400만 원대네. 자, 뭐 그러면 여태까지 한번 딱 이제 정리를 해봤고요. 그 한번 이제 그 가격 제일 비싸게 만들 수 있는 PC, 현 시점에서 가장 비싸게 만들 수 있는 PC를 한번 PC군을 골라보도록 하겠어요. 그 인텔 코어 X 중에서는 그렇게 요즘 비싼 게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고요. 자, 스레드리퍼 2990WX. 그리고 MSI X299, 아, X399. 이거밖에 없는데, 그, 제조사 구분 한번 풀어볼까? X399를. 그러면, 아, 저쪽에 비싼 거 있네요. 근데, 그냥 이게 거의 제일 비싼 급인데? 그리고, 램은? 자, X399 메인보드면 메인보드 그 램을 8개를 꽂을 수 있어요. 램을 8개를 꽂을 수 있어서 그 G스킬을 G스킬 중에서 DDR4 그리고 동작 클럭 제일 비싼 거 32기가 이거 패키지도 있는데, 그, 64기가? 128기가 잡은, 있네? 오, 근데, 더 속도 빠른 거? 동작 클럭, 아, 동작 클럭을 해제시켜야 되는구나. 오, 그러면 이제, 제일 빠른 거. 한번 여기서 더. 25,600이 있고, 아, 28,800? 이거 하나? 16 곱하기 8, 128. 아주 그냥 최고의 조합으로만 RTX 2080 Ti. 그리고, 라이트닝. 그리고 SSD는 NVMe에서 그, 삼성, 그, 제일 가격 큰게 뭐냐? 960 프로? 960 프로가 지금 나와 있고, 아직 970 프로는 없죠. 왜 갑자기 마우스 스크롤이 안 먹히는지 모르겠지만, 마우스 스크롤이 갑자기 안 먹히고 있는데, 그, 970 에보 플러스. 오, 2테라가 있네요. SSD 2테라. 아직은 더큰게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꼈고요. 그리고 HDD. HDD는 뭐냐? 10테라 하나 껴야 되겠지.
PC 제품 분류. 나스용? 나스용이 제일 비싸요. 그리고 그 14테라가 지금 단일품으로 아마 제일 클 거야. 14테라용이. 응. 그래서 14테라용 꽂았고요. 제일 비싼 조합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케이스도 빅타워. 빅타워 중에서 아니다. 케이스 크기 말고 사실 케이스 중에서 제일 사악하게 비싼 거는요. 그 리안니께 있어요. 그 리안니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가 진짜 비싼데. 튜닝 버전. 여기서 겁나 비싼 거. 그리고 파워. 전격 출력. 1000W 이상. 아, 티타늄 말고. 인증샷. 티타늄. 파워도 제일 그냥 빠방한 거. 제일 그 뭐냐 뭐이 정도.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는 개취니까 또 비싸게 한번 또 꽂아 보려면 자 사운드 카드도 PCI 슬롯에다가 멋있게 한번 꽂아봐야죠. 왜 갑자기 PCIe? 이거 맞지? PCI 슬롯에 꽂는 거. PCI 슬롯에다 꽂는 거 맞고. 이거죠? 아니면 바꾸면 되니까. 어쨌든 슬롯에다 꽂았구요. 그리고 그 다음에 꽂아야 될게 마이크. 진짜 엄청난 조합들로. 사실 그더 좋은 거 꽂으려면 그게 좋은데. 이거 뭐냐 콘덴서용인가? 저주파 진동 차단? 하여간 뭐 이런 것도 꽂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니터도 아주 쌈박하게
FHD 모니터 말고 QHD. 최대 주사율 144 이상. 144 이상. 한 회사 걸로 갈게요. 좀 편의상. 그리고 해상도. 해상도는 QHD 이상. 그리고 이거 두 개. 모니터 두 대. 그리고 특컴이니까. 예, 원컴이니까. 그리고 쿨러는 순행. CPU 쿨러. 사실 진짜 그더 끝판왕 비싼 거 가려면 커스텀 순행을 가면 되는데, 하여간 그러면 지금 근데 커스텀 순행 안 하더라도 지금 1,000만 원 넘죠. 그리고 PC캠 이것도 로지텍 C922를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사실 최고의 웹캠은 현재는 브리오죠. 현재는 브리오가 아주 최고를 자랑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더 없지? 더 넓고. 자, 여기까지가 1200만 원대인데, 한번 키보드까지 한번 세팅을 해볼까요? 키보드 마우스까지. 접점 방식. 기계식. 잠깐만, 흑축? 흑축 이게 그거 아닌가? 동시입력 다 되는 거? 동시입력 무한 흑축이? 근데 좀더 좋은 기계식 키보드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키보드는 키보드는 그냥 개인 취향 갈게요. 동시입력 무한? 그러면 이거 갈래. 마우스.
마우스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가 있긴 있는데, 이거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우스. 지금 나는 이거 마음에 들어가지고. 자, 여기까지 가면 1285만 원. 자, 깔수 있는 거다 깔았죠. 아주 그냥 그 최강의 방송 성능을 내기 위한. 자, 프로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CPU는 라이젠 2990WX, 그리고 메인보드 X399 MSI 거, 그 다음에 G스킬 그 뭐냐 28800짜리 램 128기가 꽂았고요. 풀뱅크, 그리고 그 RTX 2080 Ti 라이트닝, 그리고 그 M.2 2테라 꽂고, 그리고 NAS 14테라 꽂고, 그리고 케이스 리안이 66만 원짜리 케이스, 그리고 파워도 38만 원짜리 티타늄, 키보드 20몇만 원짜리, 마우스는 의외로 싼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거. 그 사운드 블라스터 꽂고, 마이크 꽂고, 그리고 모니터, 그 QHD 두 대. 모니터를 두 대로 했어요. 그리고 그 일체형 수냉 쿨러. 이걸로 발열을 잡아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기서 발열, 그리고 웹캠, 로지텍 브리오. 근데 사실 저거보다 더 좋은 거를 꽂기 위해서는 커스텀 수냉해야죠. 근데 이제 이거 그 쿨러를 지금 한 30만 원 정도로 빼고, 만약에 여기서 커스텀 수냉 빌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1300만 원은 그냥 넘고 한 1500만 원대까지 갈 수도 있어요. 커스텀 수냉 인건비가 들어가면. 네, 뭐 그렇다고 하고요. 네, 다시 제 현실 조합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 현실 조합은요, 갑자기 지금 마우스 스크롤이 안 되고 있는데, 2700X, 그리고 메인보드는 X470에 MSI 거 고르고, 전 편의상 그냥 같은 회사 걸로 해요. 대신에 메인보드는 좋은 거. 메인보드를 좋은 거로 해야지 나중에 부품 추가로 더 끼고 있을 때 내구성이 좋아요. 그, 어느 정도 좀 합의를 봐야죠. 뭐냐. 메모리 용량. 16기가짜리 두 개를 끼고 싶어요. 난 32기가. 그래서 나중에 풀뱅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일단 16기가짜리를 사놓고, 그리고 그 32 곱하기 16 곱하기 2. 근데 지금은 이게 없을라나? 그러면 나중에 메모리는 내가 더 좋은 걸로 끼면 되니까. 근데 그럼 램은 그냥 적당한 거. 16 곱하기 2에서 낮은 가격 순으로. 근데 저거는 너무 싸다. 시금치는 끼고 싶지 않고.
클럭 속도를 봐야 돼요. 동작 클럭 그 이상. 제일 큰 거부터 없겠지. 동작 클럭 속도 수는 나열하는 거 없나? 나 클럭 속도 좀 좋은 거 쓰고 싶은데. 근데 이미 그렇게 된 이상. 아, 이거 겁나 비싸네. 하여간 뭐 저런 거 쓰고 싶으면 나중에 라면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리고 RTX 켜야지. 2700X에 X470인데 RTX급은 껴야지 최소. 그리고 M.2는 삼성에서 그 이제 에보 플러스가 나왔어요. 970 에보 플러스. 그리고 HDD 이번에 좀한 4테라 좀 끼고 싶고. 그리고 케이스는 어차피 지금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거긴 하지만 그냥 꽂아 놓을게요. 그리고 파워는 시소닉으로 좀 바꾸고 싶어. 파워는 시소닉. 효율 좋은 거. 와, 근데 여기까지가 저램 가격이 엄청 비싼 거 실화임. 그리고 쿨러는 한번 내 일체형 수냉 달아보려고. 호환 되나 한번 볼게요. 호환성 문제 없고. 그래서 요 조합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지금 나중에 좀 돈이 더 되면 RTX 2070 가면 되고. 근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그 가격대는 필요가 없으니까. 램이 겁나 비싸네. 굳이 내가 저거를 풀뱅크를 내가 하고 싶다고. 아, 그러면 램은 어차피 내가 아무리 많이 써봐야 32기가에 쓸 거니까 그 램은 좀 바꿀게요. 램은 클럭 속도 좀 빠른 걸로. 와, 저거 클럭 속도 36,800 실화임.
25,600짜리. 이걸로 바꿀게요. 그래도 야, 근데 이 조합을 해도 20, 200, 213만 원대네요. 뭐, 그러네요. 일단은 뭐, 요 조합인데, 이러고 싶으나, 여기서 내가 그, 몇십만 원좀 더 투자를 하고 싶으면 그때는 i9 9900K를 가야 되겠죠.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현실적인 거는 2700X에 X470의 램. 그러니까 메인보드하고 램은 그 칩셋을 고르는 거면 좀 어느 정도 타협은 못 하고 그래픽 카드는 타협 본 거예요. 2060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본 거고. 근데 이제 2060이면 FHD까지는 굉장히 진짜 완벽해요. FHD 모니터까지는 완벽하게 방어가 되는데 QHD 모니터로 제가 바꿀 시대가 언젠가 올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래픽 카드를 바꿔주면 되겠지. 아니면 이제 그때쯤이면 내가 이제 투컴을 갈 때니까 투컴을 가는 시대에는 예, 그때는 뭐 후진 PC를 송출용으로 쓰고 그 안 후진 PC를 더새 PC를 메인용으로 컴으로 쓰면 되겠죠. 에이, 결국 현실은 이렇다는 거. 뭐 그래요.